우리 한결님 체인징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운이 길어서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예배 마쳐도 될것 같아. 여름 테오리야 이게 영상으로 하는데 주제가 오늘 한결님이 나눈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수련장이 아닌 각자 일터에서 하니까 아니 생활터에서 하니까 얼마나 깨워서 감각 깨우고 의식 깨워서 살수 있는지 훈련하려고 테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결님이 이미 그 세계를 살고 계시네요. 예, 이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지금 은혜 받을 수 없으면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지금 술쉴수 없는데 언제 숨을 쉬겠습니까? 지금 웃을 수 있는데 언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 중에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인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종류는 그럭저럭 사는 종류예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잠자고. 이 전부예요. 그냥 잘 산다는 얘기는 그냥 잘 먹는 거고, 잘 자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다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삶은 그런 건 아니지. 성공해야지. 삶을 비즈니스로 봐요. 온통. 근데 또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뭐 사업하러 온 것만은 아니지. 삶을 예술로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삶을 작품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을 구성합니다. 조각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소재를 찾고 도구를 장비 시작합니다. 아, 이 나무로는 돌을 찍을 수는 없구나. 철을 구해야 되구나, 철을. 아, 이건 약한 철이구나. 더 강한 철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삶을 이해해서 삶을 예술로 갖고 간다고요. 오늘 우리 한결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럭저럭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인생에서, 일상에서 삶을 얼마나 예술로 가꾸고 작품으로 가꿔서 그 속에서의 아름다움, 삶이 주는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지, 또그 선물을 우리에게 줘서 아주 아침 흐뭇한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선물을 준 우리 한결님한테 박수 한번 더 보내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에 할머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작아져? 하니까 나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한테 가는 거야. 그런 대사,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에 제 삶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뵈러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작아지고 쇠약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는 손주, 또 영상으로 오는 미국의 손주들을 보면 부쩍부쩍 커요. 엊그저께는 저한테 퀴즈를 낼 만큼 할아버지한테 퀴즈를 낼 만큼 매미가 알을 어디다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개 낳지? 그랬더니
두엄이 뭐냐는 거야. 그렇지, 두엄이 뭐지? 두엄은 걸음을 모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걸음이 뭐냐고 또 묻는 거예요. 나무에다 놨는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나무 가지에다 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가 날아갈 때, 나뭇잎에서 물이 떨어진다나요? 그 물이 무슨 물이냐요? 그렇게 옆에 있던 손주가 매미가 쉬한 거라는 거예요. 매미가 쉬. 그러고 끝났는데,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고 했는데, 정말 매미가 날아갈 때 쉬를 하더만요. 나 요번에 알았네요. 왜 쉬하냐니까, 가볍게 하려고 오줌을 싼다네요. 가볍게 하려고 오줌을 싸고 날아간대요. 자, 어머님의 생명은 날로 이렇게 쇠약해져 가시고, 손주들의 생명은 그냥 날로 커가고, 그래서 이 생명이 이렇게 요 생명으로 오나? 정말 축제 마지막 대사처럼. 예,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오늘 시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 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 모르는 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은 다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열정을 피하는 사람. 흑백의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 눈을 반짝이게 하고 하품을 미소로 바꾸고, 실수와 슬픔 앞에서도 심장을 뛰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자신의 일과 사랑에 행복하지 않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는 사람. 꿈을 따르기 위해 확실성을 불확실성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합리적인 조언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하루하루님 읽어주실래요?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은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은 사람,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빙그르님 그다음 읽어주실래요?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곳을 예고로 채운 사람,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나쁜 운과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에 대해 불평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예,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낳고 싶어서 왔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낮으면 복잡합니다, 이 사람.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복잡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깨어나기까지 온 사람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하고 싶어서 왔는데,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잘 듣습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 낳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묻습니다. 낳고 싶으냐? 예수, 최고의 생각. 최고의 생각은 너 여기 왜 왔는데, 최고의 생각은 너 여기 왜 태어났는데, 산다는 게 뭔데, 이런 물음을 묻지요. 근데 그 낮은 생각은, 최고의 생각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지금의 자기의 결과를 합리화하는 이유를 끌어다 써요. 지금 왜 이렇게 누워있냐면요. 제가 낳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낳고 싶기는 낳고 싶은데요.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낳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안 낳고 싶은 게 아니라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에 거의 설득당합니다. 48살 되는 남자. 외롭다는 거예요. 왜? 저 혼자입니다. 왜 혼자야?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싶었어? 하고는 싶었죠. 그런데 저는 여자가 두렵습니다. 여자가 두렵다니? 자네 엄마 여자여 남자여 엄마 두려워? 아 엄마는 안 두렵습니다. 엄마 여잔데. 자네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다고 그랬잖아. 얘 있어요. 두려워? 아니요? 그 여자가 두렵다고 그랬잖아 지금. 아 여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결혼할 여자가 두려운 건가요? 그런 거야. 그래 밤마다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5번 이상은 술을 먹는다는 거야. 왜? 외로워서. 그 외롭지. 45에 직장 갔다 와서 남자 혼자 외롭지. 그때쯤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 떠드는 소리도 듣고 자식 커가는 모습도 보고 걔들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어? 걔들이 속삭일 때 내가 어? 내가 얼마나 아, 생각이 잘못했나?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게 인생인데. 왜 여자가 무서워? 저는 어느 날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자가 어느 날그 집에 갔는데 남자 구두가 있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왜? 그 여자 방에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아, 이건 배반감에 이 화가 치밀어서 이그 떨린 가슴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야. 그래다가 그거 고향 친구일 수 있고 옛날 동네 오빠일 수 있고 동네 후배일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근데 참 인간은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대.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 구두 하나 보고 다른 남자를 받아들였구나. 같이 나하고 옛날에 누웠던 침대에 그 새끼하고 누워있구나. 그냥 상상한 거야. 그한 번만 물어보던가. 그러고
그날로 그 여자하고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옛날 얘기니까 뭐, 카톡이나 이랬던 시절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 상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자를 안 만나기로 했고, 여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 프로이드나 이런 영향을 입은 사람, 지금 요새 유행하는 트라우마,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원인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구두를 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 그 여자와 결혼했을 텐데 구두를 봤기 때문에 아, 나는 그 남자 그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끌었으면 보통 설득당해요. 이해되고 친구가 많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보지 않는 눈이 있다니까 통찰이 있다니까 그게 예수의 통찰이에요.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결혼하래요. 결혼해. 아니 저 여자가 두렵다니까요. 저 트라우마가 있어서 결혼 못해요. 자네는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결혼 안 하고 싶은 이유를 끌었다 쓰는 거야. 조금만 더 들여다봐. 근데 이제 그때는 5박 6일이니까 5박 6일 길게 하다 보니까 통찰이 온 거죠. 아, 내가 결혼하고 싶었어. 그럼 결혼하면 돼. 내 침상을 일고 들고 걸어 가라. 너는 지금 결과가 아니다. 너는 목적이 있다.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선택할 수가 있다. 네 인생 누가 살아주지 않는 거다. 대신, 내 대신 숨 쉬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배고픈데, 나밥좀 먹어줘. 우리 구름님, 나 배고픈데, 나 시간 바쁘거든? 내 대신 좀 먹어줘잉? 아무거나 먹어줘. 나 지금 배고파. 이거 말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삽니다. 자, 요번 기수에 또 하나 비슷한 얘기. 35살 여자야.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마음이 아픈 일이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음이 답답. 그게 마음이 왜 답답하냐? 그냥 가슴이 아프대요. 그게 저 갖고도 어려운데.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것이 답답하니까 아 마음 가슴이 안 답, 아프지 않대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 마음이 답답한 것좀 내놔봐 어 마음이 왜 답답한지 그 일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나 찾아내는 게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거예요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이게 바꾸니까 금방 가지 왜? 그 집도 비슷해. 어느 날그 남자친구 집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친구 집에 여자 옷이 있는 거야.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오빠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이 가슴이 답답한 거지, 아침마다. 응? 이 남자는 저녁에 술 먹고 이 여자는 아침에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냐?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을 못 하냐? 그랬더니 남자들을 못 믿겠대.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고 싶지 않고,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 다른 여자하고 계속 결혼해서 잘 산대요. 얼마나 좋아? 자네는 떠나간 남자 그리워하고, 아침마다 답답하고, 그 남자는 너 벌써 잊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야, 계산 잘하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대고. 왜? 그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서 의도해서 바람 피워서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지금 결혼을 못하고 아침마다 답답하고 아이고 그 새끼 나쁜 놈이네 아이고 그렇지 못 믿겠다야 어떻게 못 믿냐 남자들 못 믿겠다 보통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남들이 들어가면 아니 내가 들어가려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때 예수 최고의 생각은
왜 왔는데 여기? 왜 태어났는데? 우리는 보통 왜 태어났는지를 딱 잡으면 맞아, 그거 없이도 돼. 삶이 목적이야. 삶의 목적은 삶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딱 떨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살러 왔는데? 근데 우리는 산다는 것다 잃어버리고 목적 잃어버리고 그냥 뭐 없는 거에 왜 왔는지는 잃어버리고 못에다 얻어줄 사람이 없고 수단이 목적이 돼서 난 돈이 없어서 학교가 짧아서 집이 가난해서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내가 시골에 태어나서 힘든 일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라고 묻는 물음의 핵심은 화를 내라 내지 마라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가 선택을 못 해요. 선택은 하나밖에 못 해요. 뭘 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싫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싫은 사람. 딱 정해져 있어. 왜 싫은 사람이야? 아, 일도 엉터리로 하고, 나를 씹고 다니고, 말도 지어내고, 왜? 싫은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싫은 사람에 대한 큰 거를 쫙 갖다 대고, 딱! 정해졌어요. 결정됐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니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근데, 화날 일이 아니고, 싫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고, 그 일이에요. 그 일이니까, 화를 동원할 수도 있고, 안 동원할 수도 있고, 내가 침묵을 동원할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고마움을 동원할 수도 있고, 웃음을 동원할 수 있고, 쓸수 있는 기술이 무지하게 많아. 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화날 일이다, 힘든 일이다, 정죄해버렸으면, 고정시켜버렸으면 그 정죄한 죄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다니까? 기술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침묵도 쓸 수가 있고, 묵임도 쓸 수가 있고, 오히려 칭찬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동원할 수가 있는데, 화날 일이라고 고정해버리면, 나쁜 놈이라고 고정해버리면, 쟤는 좌파야, 우파야라고 고정해버리면, 내가 쓸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구속당하는 거지. 이 사람은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려면 다음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딱 고정돼 있어. 일어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을 못 써. 근데 예수는 완전 다른 방법을 쓰래.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왜 결혼하에서 저는 여자가 두렵습니다. 저는 남자를 못 믿습니다. 하나밖에 못 써요. 아, 그냥 결혼하면 될거 아니야.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 안식일이요. 요 말을 저는 바꾸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걸어간 게 아니고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니까 나은 거예요. Come and see라니까요. See and come이 아니고. 삶은 빨간 양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서 잡다 보면 나안다니까요? 결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냐고요? 하고 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길 어떻게 알고 가냐고요?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아냐고요? 가는 중에 아는 거예요. 자, 제가 70 인생을 안 살아봤거든요. 몰라요. 70간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 간 거지 내가 간건 아니에요. 내가 갈때 아는 거지. 이혼한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혼을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이혼했던 사람들의 말은 들려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 걸음을 누가 걸어주냐고, 내 신발을 누가 신어주냐고, 내 숨을 누가 쉬냐고, 내가 배고픈데 누가 밥을 먹냐고, 내 머리가 고픈데 누가 채워주냐고. 그러니 네 자리를 걸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 말은 너 혼자 독립해서 자립하는 것은 위험해.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 사람이 가장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언제도 주위에는 이 유대 사람이 있다니까. 이 유대적 사고, 유대 의식이 가진 사람들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즐비해. 아, 이건 내가 선택해서 했어. 잘났네, 자식. 이런다니까? 다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낮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다 같이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였어.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 유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요? 이미 유대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 유지요. 변화 싫어. 보통 우리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좋아할 것 같지만 내 식대로 변화해야 좋지, 지 식대로 변화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변화돼가지고 AFP 갔다 와서 변화되면 위험해, 거기 가지 마. 또 가짝 근거를 대요. 봐, 여기 이단이라고 쓰여 있잖아. 막그 근거 대잖아, 막. 좋은 건안 꺼내다 써요, 좋은 건. 그런데 병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단에 매이지 말아라. 화가 날 일입니까? 정확히 잘 들어서 일을 일로 봐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삶의 질이 퇴행되는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일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크게 뉴스에서 나왔던 거, 그 100살이 넘으신, 누구죠? 김남수 옹인가? 뜸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뜸, 침 놓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했는데, 의사협회인가 한의사협회에서 고발해가지고, KBS의 뉴스에 나와서 막 퍼지니까 고발해가지고, 이 대법원인가 어디까지 가서, 이 사람이 죄인으로, 죄를 진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건 뭐예요? 병을 낫게 했어요. 지금 예수가 한건 뭐예요?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럼 예수가 한건 뭐예요? 또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김남수홍이 한게 뭐예요? 현행 뭐 의료법인지 뭐를 어겼어요. 비슷해. 그래가지고 김남수홍이 뭐 하와이가 어디로 가셨을 거예요. 왜? 거기는 법 위반이 아니야. 법 위반이 아니야. 막 존경받아.
그래서 언제고 예수 의식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왜 왔는지 목적을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해주는 세력은 언제든지 박해를 받아요. 지금 유대인한테 박해를 받고 의료부부한테 박해를 받듯이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듯이 언제고. 그런데 그 의식은 니들이 죽인다 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라는 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니지. 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아주 멋있는 대목이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트집 잡는 거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라고 했다. 무슨 때문에?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십니다. 아니, 사람을 높여주는데, 사람을 하나님만큼 높여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늘처럼 섬긴다는데. 근데 이게 못마땅해. 그게 동학의 인내철이잖아요.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제도가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이 하늘이 아니고, 그건 하늘에 가는 길이고, 하늘로 가는 길을 조금 안내해 줄 뿐이고, 모학 선생이고, 궁극적인 사람이 목적이지. 어떻게 안식일이 목적이냐. 사람보다 안식일이 어떻게 더 우선하냐.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사람보다 우선하냐. 의료법이 어떻게 사람보다 우선하냐.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침 떠서 모든 사람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서 집에서 누구든지 낫게 할수 있는데 왜 그거 의료법 위반이라서 못하게 하냐. 이 얘기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그게 나의 일이다. 사람이 우선하는 일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이다. 나의 목적은 나다. 그것을 일깨우는 게 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그 일을 하셔서 나도 그 일을 한다. 사람들 보통 혼란은 이걸 과제분리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일과 너의 일을 구분을 못해서, 나의 일과 너의 일과 신의 일을 구분을 못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AFP 수련회 오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중에 가만히 들어오면 저 사람이 왜 고통스러울까 할때 처음에 다 공감하죠. 넘나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거 해도 안 들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들으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해 때문에 안 돼서 사실과 생각이 분리가 안 돼서 과제 분리가 안 돼서 이두 가지만 갖고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뭐와 구분을 못해서 사실과 생각이 분리가 안 돼서 또 뭐가 분리가 안 돼서 과제 분리가 안 돼서 과제 분리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신의 일. 아, 비가 오는 거 신의 일이거든요. 그냥 거기까지 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일을 관여하는 게 보통 구분이 안될 때인데 특히 자녀예요. 특히 자녀, 남편, 아내예요. 아들이 33살인데 아팠어요. 아파서 고등학교를 엉청퉁 다녔고 이제 나서서 대학을 가겠다고 그도 한의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33살인데도 몇번 떨어졌어요.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니까 이제 물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아들 대학 가는 일은 누구 일입니까? 라고 물어줘요.
그 누구 일이에요? 아들 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힘들어해요. 엄마가 걱정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면 아이한테, 자식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네 일이야. 라고 내일은 아들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33살? 43살까지 내가 후원해줄 수 있어. 가!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자, 아이들 학교, 지각, 아침에 안 일어났어요. 그럼 아이하고 아침에 막 깨워서 일으켜요. 그럼 어느 날 얘기를 해야죠. 이제 아빠는 안 깨운다. 일어나서 학교 가는 일은 네 일이야. 그럼 네 일은 네가 해. 네가 책임져. 엄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릴 수가.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야. 나머지는 네가 와서 먹는 일이야.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걸 다 해주니까 막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게 아버지 일이야. 부모님 일이야. 아빠 왜나안 깨웠어? 엄마 왜안 깨웠어? 이제 화를 내.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회사까지 와요. 회사까지 와. 내가 오늘 왜 지각했어요? 차가 밀려서 지각했대. 제가 지각했습니다. 이 말을 못해. 이거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일과 너의 일, 신의 일을 구분을 못해서 과제 분리가 안 돼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나의 일과 너의 일과 신의 일을 구분해서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느라 안 했다니까요. 그냥 나의 길을 간 거야. 2000년 후에 부천에서 살 빈그릇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느라고 죽었겠어요? 나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나의 길을 가는구나. 그 나의 길을 가면 이웃들이 행복한 거야. 이웃들이 구원받고. 그래, 이웃을 위해서 산게 아니라니까? 나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공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안내가 되는 거죠. 왜? 그 나의 길은 아버지께서 봤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봤어. 아버지는 나의 일을 하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일을 하고 계셔. 그러면 나도 그의 아들이니까 나도 나의 일을 하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봤어. 그게 도지요. 아, 이 세상 운행은 그렇게 하는구나. 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구나. 아, 나도 그래야지. 아, 인생에 일년에 추나추동이 있구나. 아, 그럼 나도 인생에 추나추동이 있겠구나. 그럼 내가 가을을 맞이하는데 어떤 가을을 맞이할까? 아, 자연은 어떻게 가을을 맞이하는구나. 겨울을 맞이하는구나. 이게 배워가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길을 갔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봤으니까, 나도 나의 일을 하는 거지. 자, 그런 일 속에 우리는 많이 얘기했죠. 그럼 일이 뭐냐?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은 일 자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 때 얘기했죠. 그럼 일이 뭐냐? 내가 가야 할 뭐가 있고 길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이 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꾼이 돼 일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인이라고 그런다고. 그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학습인이 되는 거야.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삶을 예술로 가꾸기 위해서. 그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냥 일이 좋아서. 대가는 그 다음에 그냥 따라오는 거고,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 이런 사람은 9시 출근에 6시 퇴근. 이거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노동자는 노동 시간만 하면 돼. 노동 시간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가만 받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월급이거든요. 월급, 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제 돈이 없어서도 일하라는 게 아니지만, 돈, 이 목적은 아니야. 일이 목적이야, 일이.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게 사람이라고 그래, 지. 이런 사람들은 업의 사람이라고 그래. 이 사람 미션이 있다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표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내 다음 때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미션, 사명이 있다니까요? 나는 명받아서 왔다니까? 보내신 예가 있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하다가 나는 갈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내신 이도 없고, 보내신 이의 뜻도 없고, 그냥 제가 늘 나는 광고 수준에 살아서 그냥 그럭저럭 월급 받아서 그럭저럭 살다 가는 게 그냥 그만이지 뭐 즐기다가 이런 사람들이죠.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생의 고통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 분류하면 생각과 사실을 분리를 못해서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안 바꾸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바꾸려고 고집 부릴 때. 또 화날 일로 정해놓고 힘든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그 죗값 치르느라고 일생을 허비하더라. 낭비하더라. 생명을 잉태하는 데 쓰지 않고 생명을 파괴하는 데 쓰더라. 또 하나 과제 분리가 안될 때.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자, 우리는 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